큰일 났어, 이두 분들. 두 띠들. 왜요? 어? 고삐 풀렸나 봐. 고삐요? 어. 고삐가 풀렸다는 거는 이제 막 망나니처럼 막 뛰어다녀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양력 7월 5일 마지막이 왔습니다. 네, 좀 많이 기다리셨는데요. 요번에는 이제 매화신녀가 이렇게 개띠, 돼지띠, 이 마지막 두띠 갖고 이제 좀 양력 7월 운세 좀 풀어볼까 합니다. 네. 큰일 났어, 이두 분들, 두 띠들. 왜요? 어? 고삐 풀렸나 봐. 고삐요? 고삐가 풀렸다는 거는 이제 막 망나니처럼 막 뛰어다녀.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봤을 적에도 왜 이렇게 나는 없는데도 왜 빚을 내가면서 쓰고 난리야? 그 나중에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? 자꾸 어디다가 내가 자꾸 돈을 질러 넣는 형국이세. 투자든 도박이든 뭐든 멈춰야 돼. 하물며 로또든. 어차피 안 돼. 로또도 중독이 있다고. 네네, 맞아요. 좀 됐어. 나 이거 됐어. 개띠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? 난 모르겠는데. 하여튼 보이는 대로 얘기해줘야 될거 아니에요. 그치. 정말 망나니 같아, 너무. 아주 놀고 먹자, 놀고 먹자. 노력도 안 하고 자꾸 내몸 늘어지고. 돈은 자꾸 써야 되겠고. 나가서 신나게 놀다 보니까 다음날 업무에 지장 오고. 이게 뭐야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, 금전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.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내가 좀 자제를 좀 해야죠. 내가 이렇게 말해줬잖아.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고. 그럼 내 몸이 알아서 이렇게 셀프로 고삐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잖아요. 내가, 다음날 놀다 보면, 다음날에 내가 책임, 뭐,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, 안 되면 전날 놀지 말아야지. 좀 모임 같은 거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. 자꾸. 왜 이렇게 나와라, 나와라. 이렇게 카톡도 많이 오고, 전화도 콜도 왜 이렇게 많이 오니, 요번에는. 유별나게 많이 와. 그리고 내가 자꾸 어디로 나가고 싶어, 나가고 싶어. 여기저기. 막 나가고 싶어. 그런 거를 좀 주의를 하시면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금전, 잘 챙기시겠죠? 그리고 이제 애정으로 그렇게 보면은요, 이게 두분 다, 모르겠어.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은 좀, 난 지금 나 혼자만 시간 갖고 싶어. 이 두띠분들 귀찮아. 옆에 있는 분들도. 근데 소개팅 시키는데 그것도 싫어. 본인 스스로가 다 이렇게 막고 앉아있네.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시간이 좀더 많아요. 근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만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길게 가면 안 되잖아. 그렇죠. 연인이 있는 분은 연인이 이렇게 돌아서 큰일 나. 한번간분안 와. 정말로. 잘 하셔야 되고요. 내 가정 안에서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. 이럴 때일수록 내가 말씀해드렸으니까 내 가정에다가 들어갈 때 어차피 나돈 쓴다 그랬어. 그래, 가정 들어갈 때나 수박이라도 한통더 사, 들어가시고. 그렇죠. 여자친구보다 어차피 돈 쓴다고 했으니까 여자친구한테, 뭐 남자친구한테 뭐 맛있는 뭐 식사 뭐 이런 거밥뭐 아니면 얘랑 나랑 가방 하나씩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것도 땜질하는 거예요. 솔직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여기저기다 다퍼 날리는 것보다 낫잖아요.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챙겨야 돼. 금전을 뭐 쓰더라도 내가 써야 되니까 뭐 쓴다고 했으니까 나간다고 했으니까.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 안에 집안에다가 자꾸 살림으로 넣어놔야지. 그죠? 그리고 이제 건강 쪽으로 보면은요. 여기 두분 다, 두 띠들 다, 소화기. 소화기요. 이거 얹히는 이유도 하나밖에 없어. 내가 어디가 투자했는데 이거 빵 났어. 로또 샀는데 다빵 났어. 이래서 콕콕 얹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. 왜냐면 이거 갖고도 병을 갖고 들어오잖아. 그리고 질병 쪽, 이분들도 호흡기 조금 안 좋으세요. 소화기, 호흡기. 7월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돌아다니면 안 돼. 지금 코로나 위험하잖아. 그쵸. 그죠? 내가 자꾸 내 가정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. 이렇게. 이 두 가지만 조금 조심하시면은, 뭐, 건강에, 뭐, 큰, 뭐, 이거는 안 보이세요. 오늘도 매화신녀가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두 띠씩 나눠서 7월 양력, 7월 운세 이렇게, 말씀드렸는데요. 어쨌거나 참고하셔서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돌아서 가고 피해서 가고 하셔서 7월 한달 웃음 가득한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